안철수 대표가 귀국해서 보수 대통합한다. 정도 싫은 정당 창당한다 하고 광주 오니까 어? 이러다는 진보 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면 안 돼. 총선도 보수 세력이 승리하면 안 돼. 해가지고 더 문재인 대통령으로 민주당으로 쏠려버리니까 저희 같은 대한신당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설 민심을 두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민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본래 정치권은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고 불리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보니까 목포, 광주, 전라남도 5.6.1 있으면서 많이 만났어요. 네. 특히 목포에는 해상 케이블카 관광객이 하루에 만여 명 옵니다. 네. 식당이고 가서 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호남에서는 목포 광주에서는 문재인 잘한다. 그리고 왜 조국 그렇게 탈탈 터느냐. 검찰 개혁해라. 심지어 검찰총장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하면서도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엇갈리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됐든 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알바까지 곤두박질 쳤죠. 붕괴가 됐지만은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더 한국당이 집권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돕고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헷갈려요. 4년 전에는 민주당이 호남 민심으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그렇죠. 국민의당 녹색 바람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런 민심이 4년 전과 비교해서 좀 올라왔다면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야권의 어떤 그쪽 호남의 참 민심을 많이 얻어왔던 정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총선 때는 안철수가 사랑의 대상이었고 문재인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1년 반 전 까꿀로 돼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랑의 대상이고 네. 안철수는 저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뭐 계속 2년이 넘도록 호남에서는 문재인 잘한다가 7, 80%를 계속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저주의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러니까 호남 민심에서 그러한 민심이 네. 있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제가 저주의 4년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네. 예.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역 민심이 호남 지역 민심이 4년 전만 확실히 못하다를 넘어서서 좋지 않다, 나쁘다라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민심은 네. 8, 90%는 두 번 속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오늘 그 안철수 전 대표와 그 손학규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들 어제부터 그 상황들을 좀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하는데요.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안철수 대표가 귀국해서 보수 대통합한다. 정도 싫은 정당 창당한다 하고 광주 오니까 어? 이러다는 진보 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면 안 돼. 총선도 보수 세력이 승리하면 안 돼. 해가지고 더 문재인 대통령으로 민주당으로 쏠려버리니까 저희 같은 대한신당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면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실상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방을 빼달라, 자리 좀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만 하루 만에 손학규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마치 기업 CEO가 오너가 와갖고 물러나라 하는 것 같다라는 선을 딱 그으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일찍 얘기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의 답이 어떤 것인지,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손학규 대표가 지금 자업자득한 거예요. 자기가 10% 지지도 올릴 테니까 당대표 시켜달라. 안 지켰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 오면은 당권 다 내주겠다. 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오너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당히 내놔. 이걸 예상 못했다고 하면은 저는 손학규 대표가 너무나 아깝고 아쉬워요. 저걸 몰랐을까?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는 일단은 자리 안 내주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아예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서 창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 바른미래당을 소위 말하는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그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손학규 대표가 안 내놓겠다고 하면은 길이 없습니다. 다른 당들 다 보아왔잖아요. 당대표가 안 내놓겠다. 어떤 공격이 와도 버티고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듭니다. 이것이 정당법이고 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손학규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을 빼앗아오지 못하면 새로운 당 창당을 하겠죠. 네, 그 창당이라는 게 사실 선거 때까지 총선까지 이제 뭐 80일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창당을 하게 되려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의원직을 대부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한데요. 효과가 있건 없건 안철수 전 대표도 미래를 보고 정계에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2월 달에 창당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창당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단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다 비례대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되고 그래서 가장 초미의 관심은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박주선, 김동철, 네. 조승용, 김관영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박주선 네. 의원에게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박주선 의원은 설 후에 손학규 안철수 회동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나서 결판을 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일단은 손학규 안철수 두 전현직 대표들의 만남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총선 앞둔 정당들의 어떤 일종의 뭐 통합과 아니면 각개전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손학규 대표가 버티고 있으면은 안 되고 네. 안철수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대한신당에 몸담고 계시지만 이제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중요성, 통합을 의지를 밝히셨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도 3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범 여권의 진보 성향의 어떤 정당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또 가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 거라고? 뭐 저도 그렇고 물밑으로 또 설 때 서로 안부 전화를 하면서 우리 합치자 네. 그런 총론적인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협의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신당에서는 박지원, 천정배, 유성엽, 장병환 우리는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내려놓고 통합해서 좋은 분을 모셔오는 것이 좋다.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 만나셨죠? 제가 최근에 만난 건 아니고 네. 오래전에 만났고 오래전이요. 예. 앞으로 또 그러면 또 만날 계획은 있으십니까? 뭐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런데 좀 오해가 있게끔 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오늘 또 네.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김종인 대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이제 합류 가능성을 전망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김 전 대표가 내리실 문제지만은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도 박형준 위원장 일종의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지사가 또 정광훈 목사랑 별도의 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의아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사상 초유로 아주 분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4분 7열 된다고 했는데 네. 김문수 전 지사까지 정광훈 목사님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4분 8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선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잖아요. 공급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보수는 대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안 된다. 그래서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은 예. 우리 진보라도 군소 진보 정당들이 통합해가지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 대결을 하고 비호남권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연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제안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예. 하지만은 그것은 총선을 가봐야 합니다. 절실할 때는 이념이 같은 진보끼리도 연합을 할 것이고 예. 보수도 또 우리가 연합하면은 보수도 연합은 되지만은 보수가 통합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이념적 차이에서 절대 통합은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뭐 정치 구단으로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현실화될지도 관심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현실화됩니다. 과거에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역시 그때도 종로에서 네. 이낙연, 황교안 두 지금 대권 주자로서 선호도 1, 2위에 종로 대첩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파트너가 황교안 대표가 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요. 다시 한번 전망을 여쭤볼게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낙연 총리가 내가 종로에 가겠다 하고 깃발을 먼저 꼽아버리면은 네. 황교안 대표는 배짱이 없기 때문에 못 올 것이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뭐 활발하게 전통시장 등 주민 접촉을 하고 있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는 아직도 결정 못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황교안 대표는 여론과 당에서 떠밀려가지고 종로에서 대첩은 할 것이다. 대첩은 하는데 결과는 장담할 결과는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예. 골프나 선거는 고개 저들면 치고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네.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아니까 그건 모르죠. 예, 그런데 말씀인지. 이낙연 총리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박지원 의원 하면 또 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워낙 그 정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지 않습니까? 뭐 네. 2013년도에 숙청이 됐는데 그 부인인 김경희가 전 노동당 비서가 6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6년 저기 숙청이 되는 상황에서 김경희의 재등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경희 부장이 당시도 좀 건강이 나쁜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백두혈통입니다. 그리고 김경희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아니에요. 네. 제일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미 관계도 어렵고 또 남북 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백두혈통으로서 고모가 건강하게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백업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결을 과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